안녕하세요. 밀라노 도영입니다. 뒤가 진짜 그림 같죠? 하지만 그림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. 오늘 여기는 지금 11시 정도 됐고요. 거기 계진 11시 정도 됐고 한국은 지금 오후 5-6시쯤 된 걸로 아는데, 아무튼 저는 오늘 그 밀라노의 도영을 좀 담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네, 됐어요. 질문을 좀 볼까 봐요. 우와, 뷰 좋다. 진짜 뷰 좋죠. 너무 좋죠. 밥 먹었냐고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아니, 제가 생각보다 시차 적응을 하루 만에 하더라고요. 전 엄청 일찍 일어나서 뭔가 되게 잠을 설칠 줄 알았는데 진짜 잘 잤고 너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. Where are you at? I'm in Milano. I'm in Milan. What a beautiful view. 그죠? 미쳤죠? 진짜 그림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의 직장도 올 돌첸. 맞아. 비율이 되게 안 좋네. 신발도 이번에 하나 한 건데 너무 귀여워요. 진짜 너무 귀엽죠? 귀여운 신발을 하나 준비해서 밀라노에 왔습니다.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, 오늘. 자연광이 미쳤네. 그런 거. 그리고 여긴 제 방인데 테라스가 있는 방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예쁜 뷰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답니다. 밀라노에서 뭐 먹고 싶냐고요? 셔츠 예매라. 딴 사실 어제 와가지고 막 스타일리스트 형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고 밀란이 어떤 도시고 막 되게 예술의 약간 총집합체 같은 그런 도시이면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하면서 되게 원래도 설렜는데 좀 쇼 보는 게 엄청 설레더라고요. 원래 설렜는데 더더더 설레는 약간 그런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쇼 보러 갈 날이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저는 또 이것저것 찍고 또 밀라노에 저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예정이니까
잠 묻나? 아직 안 먹었어요. 누가 왔어? 누구지? 잠시만요. 도희, 이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세요. 나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. 제가 엄청 뜨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, 뭔가 약간 이번 밀라노 일정이 약간 저를 좀 더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 이태리에 간 소감 어떠냐고요? 일단 처음 온 거거든요, 이태리는. 근데 막 진짜 약간 뭔가 너무 그 제가 이전에 갔던 도시들 중에 파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. 왜냐면은 약간 어느 나라건 어느 도시건 이 관광지와 관광지가 아닌데 차이가 있잖아요, 뭔가. 근데 이탈리아도 그렇고 뭔가 프랑스에 그때 파리 갔을 때도 그렇고 밀라노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건축물들이 일단 다 너무 예뻐서 그냥 건축물 자체들도 너무 예뻐서 되게 어딜 가나 뭔가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관광지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뭐 할 거예요?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요.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요. 마라탕 먹을까 말까? 마라탕 먹어야지. 뭐 먹을 예정? 모르겠어요. 우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저랑 같이 사색을 좀 즐기시죠. 와서 테라스 아니 해가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도착을 8시 정도 했는데 진짜 한 오후 2, 3시처럼 해가 너무 밝아서 딱 여기 테라스에 도착했는데 진짜 1시간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Just like the star crossed my Just like a moment You make me feel alive Still I wonder where you are I don't reckon You make me feel
배고파. 나도 배고파. 재밌는 이야기 없나? 커피 좀 마실게요. 너무 잠을 잘 자서 조식을 아직 못 먹었어요. 매니저 형이 조식 먹으러 갈래요?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.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지진이들, 여기 좀 많이 이 밀라노의 뷰를 담은 저를 좀 많이 캡처해 주세요. 볼수록 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캡처해서 많이 많이 어디다 올려주세요. 저도 좀 보게. 알았죠? 그림 같아, 뒤에가. 근데 진짜 웃기다. 진짜 너무 예쁜 풍경이나 사람 보고, 아, 진짜 그림 같다. 아, 그려놓은 것 같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잘 그린 그림이나 그런 거 보고, 와, 진짜 같다. 와, 진짜 실물 같다. 라고 하잖아요. 그럼 뭐가 좋은 걸까? 혼잣말 좀 해봤고요. 아무튼 돌첸가바나 덕분에 이렇게 밀라노에 와서 쇼도 보고 또 내일은 멋진 사진도 찍을 예정이라서 그렇게 하고, 아까 어젯밤에 그리고 두어모를 봤거든요. 와,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. 같이 스트레스 형이랑 같이 갔는데 진짜, 야, 쩔지 도영아 진짜 엄청나지, 막 진짜 대박이지. 근데 진짜 기대를 하고 갔는데도 진짜 대박이더라고요. 이건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 너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진짜 차이가 있더라고요, 확실히. 진짜 놀라웠다. 라는 한 가지 에피소드고요. 뭐 재밌는 거 없을까? 노래 불러줄까?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이 비와 맞는 예쁘게 남길 만한 그런 거 없나? 뭐가 있을까? 댓글들이 질문을 좀 볼게요. 아니, 배경 너무 한국 같다고? 에? 진짜? 뭐 한국에도 이렇게 예쁜 데가 있겠지. 맞아. 근데 너무 날씨가 좋고 그래서 그 뒤에 보이는 건축물들이 그래도 한국 같지 않지 않아요? 시험 잘 보라고 한마디 하고. 시험 잘 봐.
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 꼭 가보라고? 아 진짜 나 가고 싶어. 근데 피렌체가 여기서 차 타고 4시간이 걸린대요. 아 피렌체 진짜 가보고 싶은데. 그리고 저는 정말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저의 그 꿈의 도시가 베네치아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언젠간 베네치아 꼭 가보고 싶네요. 치뿡스 브라더? 하 퍼핀 불러달라고요? 처음부터 불러볼게 그럼. 징징 너의 하루 향기롭게 꾸며줄게 걸음 내 이름이 네 숨결에 스미고 코끝에서 맴돌게 천년까지 오래 손목비에 꽃깃비에 두려워해 나를 잊을 수 없게 작은 숨결까지 파고 들어 나 밥 먹으러 가야겠다. 배고프다. 아무튼 오늘 전 이렇게 밀란에서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즌이들도 어느 나라에 계시든 전 세계 모든 시즌이들도 하루 잘 보내고 하루 잘 마무리하고 하루 잘 시작하고 있으세요. 예쁜 사진들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스타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아무튼 예뻐해주시고 빠이 안녕. 아 배고파.